스님, 저는 기독교 신자로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종말론자로 휴거를 애타게 기다리기도 했으나 지금은 조그만 돈가스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가끔 꿈에 나타나셔서 제게 땅하고 금을 주시는데, 실제로 아버지는 땅 부자셨고 사업을 하시다 합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꿈에서처럼 실제로 땅을 나라에서 일부 찾아주어서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암투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제가 차고 있던 롤렉스 시계를 주어 병원비를 내어줬던 인연으로 양평에 있는 광산을 받았는데, 이것에 제가 묶여서 쓸데없이 시간 낭비와 물질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별이 서질 않습니다. 바른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선몽으로 해가지고 내가 일어난 일들을 아래키주는 조상님들이 해줄 수도 있고, 어떤 환경들이 내한테 아래키줄 때, 이럴 때 이제 꿈도 꾸고, 우리가 명상을 하면은 이 메시지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는데, 신들은 말이죠, 내한테 그 물질은 줄 수는, 준다라는 거 아래키준 거죠. 신이 준 거는 아니거든요. 일어날 일을 아래켜 준 거다. 그런 것들이 어떤 환경이 돼서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끔 해 주더라도 신들은 그걸 아래켜 주는 것이지 그걸 신이 내한테 준 거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 신들은 내한테 그런 거 아래켜 줄 수 있고 환경들은 내한테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때 이렇게 산삼도 줄 수 있고, 뭔가 이렇게 그 아까 복권 이야기 처음에 했지만 복권도 내가 당선되게 해줄 수 있어요. 해줄 수 있는데 이 당선돼 가지고 이게 지금 이 그 경제가 생겼다면 이 경제를 바르게 쓰는 건 내가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건 신이 써줄 수가 없습니다. 땅을 이렇게 되찾게 해주는 것도 신들이 이렇게 해서 해줄 수 있는데, 이 땅을 써야 되고 운용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돈도 많이 줄 수도 있는데 주고 나면 이거 쓰는 건 내가 해야 돼요. 만일에 이걸 운용을 잘못했을 때, 이럴 때는 이것이 다 나가는 것도, 이런 것도 알아놔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그런 실력 없이 그런 걸 받았을 때는 이걸 운용을 잘못해갖고 어려움을 겪는 거죠. 실력,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이 뭔가를 많이 안 갖는 게 좋습니다. 많이 갖는다면 이걸 그냥 놔두라는 거죠. 운용하지 말고 놔두면 내가 공부를 한 만큼의 이걸 도울 사람이 또 와요. 억지로 이걸 갖고 내가 뭔가 경제가 왔으니까 이걸 해볼란다고 막 이렇게 하면, 실력 없는 게 움직이면, 그러면 여기 사자라고 알죠, 사. 조금 내 이걸 욕심내는 사람이 와요. 와가지고 여기에서 같이 이렇게 놀다가 다 당하거든요. 왜? 내 실력이 모자라니까. 다 뺏깁니다. 뺏기면 내가 상처를 입죠. 들어온 게 나갈 때는 상처를 입히고 나가고, 들어올 때는 소리 없이 들어왔는데 이게 나갈 때 나를 울리거든요. 왜? 들어온 게 이제 내 거라고 생각을 굳힐 때쯤 되면 이러면 누가 와 뺏어가거든요. 경제는 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크게 이제 이걸 따야 돼요. 경제는 내 것이 아니고 이 사회 거예요. 전부 다 우리 것이지만 우리 것이 이거는 내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대자연은 무엇이든지 내 게 없습니다. 내한테 지금 쓰라고 주는데 이걸 바르게 쓸 수 있는 너를 갖추었느냐, 이걸 생각을 해야지. 이걸 쓸 수 없는데 이걸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 이거는 뺏기게 돼 있고, 뺏길 때 이때 네가 내 거라고 욕심낸 만큼 네는 상처를 입게 돼 있다. 내한테 준 인연도 네 거는 없다, 이 말이죠. 이걸 내 거라고 욕심을 내고 있으면 이거는 이제 뺏기게 돼 있다. 뺏길 때 상처를 입는다. 이런 거죠.
우리가 부부 인연을 준 것도 부부 인연을 준 거지 네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 사람이다. 이거는 뭐 이 내 재산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요러면 사회가 뺏어갑니다. 뺏어갈 때 내가 상처를 입고 이거 수습하는데 굉장히 힘이 드는 거죠. 모든 이 사회 세상에 우리가 인간이 살아나가는데 우리끼리만 사는 게 아니고 조상들도 있고 신장들도 있고 신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도 이 육신을 버리고 가면 우리도 신이 돼요. 어떤 신이 될지 그것들은 환경이 다르지만 누구든지 인간이 신이 된다 이 말이죠. 육신을 벗고 나면 내 영혼이 신이에요. 이 신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따라서 어떤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신은 인간으로 사는 우리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육신을 가지고 얼만큼 깨쳤느냐, 얼만큼 이 질량이 좋으냐 따라가지고 우리가 신들로 돌아갈 때, 육신을 벗고 신들로 돌아갈 때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는 신이 되는 거죠. 이제 신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신과 나는 뭐 별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하나입니다. 나도 똑같은 저는 신들이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질량 있는 신이 될 거냐, 여기 다른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거는 우리 생 후에 신들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를 갖췄고 나를 지금 질량을 지금 다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벗고 나면 신이 돼요. 신이 되는데 이거는 똑같습니다. 한데 구신이 되느냐, 날구신이 되느냐, 우리가 집착신이 되느냐, 이 거룩한 일을 하는 대신이 되느냐, 이런 거에 틀린 거죠. 누구든지 신이 됩니다. 잡기신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인생 살면서 깨치지 못하고 헤매다가 죽으시면 이게 잡기가 되는 거예요. 이 잡기신으로 일로 무당 또 치내려고 칼을 갖다 대고, 뭔가 신임 또 목닥을 두드리고 잡기야 물러가라 하고, 이게 목사님 또 사탄아 물러가라고 막 이래 두드리 패다가 요번에 하나 죽었죠, 이렇게. 그건 잡기신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누구든지 그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구신이, 날구신이 돼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육신을 벗고 떠나는 그런 영혼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걸 다 배우고 우리가 세상에 노력할 걸 하고 가야 그런 죽고 나서, 우리가 죽고 나서 천년만년을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렇게 헤맬 거냐. 딱 100년 안팎이지만 이때 노력이 미래를 좌우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계에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척도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 재산을 많이 줬다고, 재산을 내한테 오게 해줬다고 좋을 일이 아니고 항상 나를 갖춰라. 그런 거 요행은 바라지 마라. 요행을 바라가 내가 만일에 이 공부를 안 해놨는데 그런 게 온다면 이것 때문에 너는 엄청나게 힘든 길로 간다. 자신을 갖춰야 돼. 한뜸 안 갖추면, 내가 갖추지 못했으면 내한테 재산이 오더라도 그냥 나눠라. 모으려고 나누는 게 아니고 그냥 나누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내 공부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 질량이 좋아지니까 아 이거는 어떻게 써야 되겠다 이런 게 알 때 이걸 쓰라고 준 거지, 이건 네 재산을 하라고 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모든 물질은 써라고 주는 것이고 땅도 써라고 주는 것이고 모든 에너지는 운용하라고 주는 것이지 이건 네 재산을 욕심내라고 주는 적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 홍이 인간들은 무소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때라는 거죠. 바르게 알아야 된다. 무소유를. 이 사회 모든 것은 내 것이 없는 일. 그러나 내한테 이걸 담당을 해서 주는 것은 잘 운용을 해서 내가 세상에 기름지게 살고 빛나게 살고 세상을 떠날 때는 그냥 두고 가는 것이다. 이게 무소유입니다. 내 게 없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연의 것이고 이런 것들이 환경을 빚어내는 것이지 이런 모든 것은 우리 겁니다.
이렇게 사회 인프라를 전부 다 빚어놓은 것도 정부가 해놨다, 대기업이 해놨다, 뭐 시가 해놨어도 이거는 우리 거지. 우리가 잘 써야만 빛나는 것이지. 이건 다 우리 겁니다. 우리가 잘 쓰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돼줘야 된다. 이거는 조상들의 피와 땀이요, 선배님들의 이 노고 속에서 아주 희생 속에서 이루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지혜롭게 잘 쓰는 사람이 된다면 그게 우리는 윗사람들 또 선배님들한테 우리는 감사의 있는 그 이 뜻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내한테 갖고 있는 것만 내 거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고 이 사회 모든 것이 우리 거니까 우리가 방치하면 안 되고 이걸 잘 쓰는 사람들이 돼줘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스승님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부터 이끌기 시작을 할 테니까 이런 걸 잘 쓰는 기법도 이제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만 내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조상님들이 아르켜줬은 게 큰 땅이 생긴다. 땅 생기는 거 하나도 좋을 일 없습니다. 내가 잘 쓸 수 있을 때 내한테 있다면 좋은 거죠. 하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이 빛나게 될 겁니다. 그거는 이제 혼자 운영을 하면 이 운영이 잘 안 된다라는 걸 조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내 주위의 사람들이 아주 내하고 질량이 다른 사람들이 있고 이걸 같이 우리가 운영을 하고 뭘 한다면은 이런 것들이 빛나게 다시 값이 아주 빛나게 그 질량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운영을 잘 하라고 우리한테 준 거지. 금덩어리를 줘도 운영을 못 하면 이게 무거워서 이제 내 삶을 짓누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금덩어리 나는 뭐 삶을 짓누라도 좋은데 좀 주었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 꿈 깨십시오. 이제 후천 시대는 질서를 잡는 시대예요. 우리는 요 가도기에 있는 겁니다. 선천 시대와 후천 시대 이 중간에 이 사이는 가도기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질서를 잡아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몇 년 안 걸립니다. 이 가도기가 이 몇 년 안에 질서를 잡고 나면 거울같이 맑게끔 세상을 운용을 할 것이고 세상에 불평하는 세상이 없도록 만드는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우리 홍익 인간들이 이 세상을 열어놓고 가야 될 사명이거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뭐를 줬으니까 좋다라는 생각하지 말고 내한테 준 거를 이걸 어떻게 쓰는 게 바르게 쓰는 것일까 이런 걸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